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. 요즘 들어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. 특히나 또 미래에서 마치 본 것 같이 이렇게 딱딱 적재적소에서 시장의 대응 전략 알려주고 계시거든요. 6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 맞을 거다. 확실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. 지난 금요일에는 3천당 제약 약간은 좀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아직 계약이 안 떨어졌다.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3천당 제약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막매수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해주셨죠. 오늘장 좀 크게 조정받습니다. 대안이 있을지 선택과 집중 전략 여인수 전문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인수입니다. 네, 미리 우산을 씌워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시간 챙겨보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오늘장 어떤 점 주목해야 될까요? 네, 먼저 코스피는 지난주 10이죠. 네, 요 지점에서 제가 조금 더 뻗는 거는 좀 어렵고 이제 좀 소화를 좀 하는 가운데 섹터 변화가 좀 있을 거다 이야기 드렸습니다. 이번 주가 우리가 뭐 매주 만나지만은 실은 2024년 반기 말입니다. 네, 반기의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한 주고, 또 펀드를 운영하는 자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주간이거든요. 예, 네, 여기에서 제가 조금 포트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지난주 좀 언지를 드렸는데, 예, 네, 뭐, 잘 되면 좋죠. 네,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, 최근에 제가 자동차 방산 조선수로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. 네, 이쪽은 상대적 견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, 우리나라 삼성전자는,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견조한 거예요. 일단은, 그, 하이닉스에 비해서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, 예, 뭐, 확 손을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견조함은 있는데,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 바로 나오느냐,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부각하는 또, 이 산업 경기 섹터 안에서 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가,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. 네. 지금 현재로 제가 판단한다면 오늘 뭐 지수는 좀 양상이 빠지고 있고, 코스닥은 수급 논리입니다. 수급이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좀 대표주만큼 이렇게 강하게 안 들어오고 코스닥도 대표주 소수 뭐 딱 선택되는 그 섹터의 뭐 소수 네 고가권 주가만 움직이고 있잖아요, 그죠? 사실 코스닥은 제가 좀 걱정이 좀 많고요. 그래서 제가 5월, 6월 많이 대비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먼저 제가 자동차를 보시면은 현대차가 27만 5천 원대까지 한 2박 3일 정도 이틀 반나절이네요. 소화 아닙니까? 다시 고개 들이죠. 제가 현대차를 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6월에도 그래도 추세적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. 이거 뭐 당기 못 맞출 겁니다, 여러분들이. 네, 그런데 지금 올 여름으로 갈수록 현대 뭐 이렇게 지금 자동차나 조선 방산이나 쪽이 조금씩 뭐 중요도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네, 수급으로 보면은 다시 29만 원 고점을 한번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뭐 이유는 다 아실 거고, 최근에 뭐, 현대글로비스 오늘 실은 뭐 22만 7천 원 갔는데, 이격 조정은 있는데, 쉽게는 안 꺾일 것 같아요. 네, 일단 현대차 그룹이고, 지금 이제 뭐 자동차도 지난주 뭐 화신, 서현이야 막 움직이는데, 최근에 뭐 빠졌던 만도도 좀 살아나려고 하죠. 일단은 뭐 많은 투자들이 지금 실은 뭐 2차 전지, 반도체, AI, 예, 또는 뭐 소수 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데, 예, 시장 뭐 지금 메이저 자금들은 수급상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이 조선주인데, 지난주 이야기하고 조선주는, 제가 신고가 돌파하는 날 이야기들 해가지고,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. 이제 하루도 안 빠지죠. 지금 HD 현대그룹이 삼성이 몽땅 다 신고가가 다 났습니다. 네, 지금 보는 건 HD 현대중공업이고,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,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포조선이죠. 전부 다 신고가에 미포는 오늘 급등해요, 지금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, 이거예요.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좀 몇몇 드렸는데, 조선업의 첫 번째는 사자가 붙네요, 기관 자금들이. 기관들이 좀 픽을 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인데,
발주는 예전보다 한 60%밖에 안 되고 비어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는 올여름 이후에 지금 단행된 날 금리 인하 될 경우에 이제 선박 발주량이 예, 급격하게 이제 하반기 늘어날 것이다. 저게 지난주에 제가 심의 한주 나가서도 이것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예, 이대로 또 수급이 이어지죠. 그래서 일단 저 준 잠자던 조선주가 이제 폴대를 세웠고 가파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다 업종 대비 여전히 저평가죠. 사차장 이익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주중에 미편입자들은 주중 조정이 나온 다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새로운 섹터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방사는 일정 시간 낮기 때문에 좀 위급 조정은 필요한데 지금 뭐 분위기가 푸틴이 지금 뭐 방북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한군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뭐 지금 투입시키는 거고 돈이 없이 돈이 필요한 북한은 대신에 새로운 신식 무기를 받는 조건이죠.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이 방산 이슈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작동되는데 1차 강세가 나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데 하여튼 소환되고 뭐 초과 조정은 관심 있게 보세요. 오늘 또 뭐 한국 항공우주도 남미 국가랑 지금 FA50 수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. 네,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네, 참고하셔야 되겠고 지난 금요일장은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 음식료 화장품과 전력기기가 초강세인데 전력기기가 지금 여기서 바로는 못 벗고 갑니다. 네, 미포고 바로 못 벗고 하는 거는 업앤다운이 좀 있을 거라 했죠. 네, 외국기관들 밀고 땡기는 좀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예, 뭐 음식료나 화장품 뭐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. 다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방아웃하지 못하고 업앤다운을 좀 하면서 조금 조율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중요한 업종의 실적으로는 예, 이런 부분이 오늘 나타난 것 같고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두루두루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예,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. 네. 예. 오늘 저희 차단지 보니까 그래도 음극재 쪽에 대주전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반, 한 2주 쉬었죠. 오늘 살짝 고개 돌립니다. 많은 사람들은 뭐 2차전지 주도주다 하지만 실제 뭐 여러분들 개장하고 수급 상황 보면 그렇지가 않죠. 네,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변수에게 이거 중요한 하나의 그 통과 갈래다 했는데 요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아직, 예, 흘러내리거나 매물 압박이 심하대죠. 가격 메리트 들어가 있으면 반응하는데 반응료가 좀 약하고 반도체도 지금 대표주는 가는데 중형주는 딱 선택된 몇몇만 갑니다. 지난 금요일에 하겠지 뭐 DI 이런 것들이 라든지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검사장비 이쪽이 좋죠. 그죠? 네, 그런 부분이고 조선이 가면서 실은 조선 기자재도 막 배팅 들어와요. 지금 실은. 네, 과거에 뭐 HSD 엔진이 저렇게 하나 엔진 됐죠? 휴가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고가가 대형주는 나기는 힘드나 나는 거를 초동기에 인정하면 그게 수월하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못하죠. 네, 차이가 나니까. 네, 아주 뭐 대형주장은 그렇게 좀 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이는데 알테오젠이 29만 원까지는 왔는데요. 네,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좋다는 내용들 앞으로 향후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, 맞아요. 상당히 뭐, 우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30만 원급 만까지 왔기 때문에, 지금은 제가 가진 자의 몫이지, 막 덤벼들고 이럴 지금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. 여기까지도 함께 좀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강조하실 만한 부분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. 예. 지금 이제 방금 말에 포트의 변화가 이번 주는 좀 중요한데, 일단은 뭐, 반도체든 뭐, 2차 전지든 자기 차례는 기다리면 물론 오죠. 근데 오늘 시장에 일단 메인 자산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업종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. 네, 그래서 이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. 네, 좀 단기보다는 좀 추세적 대응하셔도 됩니다. 이번에 조선주까지. 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. 대신에 일단 미편입자들이라면 조정시고 관심을 가지시고. 2024년에 지금 뭐 실적으로는 제일 잘 나가는 음식료 화장품 전력기기. 이쪽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6월 말 7월 초에 또 다른 좀 뭐 초과 조정의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우수할 필요까지는 없겠다. 네,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뭐 끝으로
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네,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. 딱그 소수 수급이 모아지고 네, 기관 자금 연속성 있는 주가들은 대응이 되는데 나머지 동일선상에서 같은 업종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. 철저하게 지금 뭐좀 차별화되어 가는 장이라는 거. 그좀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님, 지금 게시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세요. 유의하시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연수 전문가 선택과 집중 함께 했습니다.